배우 이서원, 동료 여성 연예인 성추행, 흉기 위협. KBS 뮤직뱅크 진행자인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8일 이 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이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이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키스를 비롯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가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요청했고 이에 화가 난 이 씨가 흉기로 A 씨를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씨의 소속사 플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지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 씨도 본인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MBC 드라마 병원선, JTBC 드라마 송곳 등에 출연했다. 오는 21일부터 방송되는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에도 출연할 예정이다.